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 지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B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궁서체입니다. 글꼴에 가셔서 궁서체라고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6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목이에요. 가로 외국어의 부분을 한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정하신 다음에 한자키 누르시고요. 외국어 한자가 나오시면요. 한자로 바꾸겠다 입력 형태 확인하시고 변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목 행에 대한 서식입니다.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40%에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에 강조 5. 예, 테마 셀 스타일에 가셔서 예, 다섯 번째 열에 두 번째 40% 강조 5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B4부터요. 21까지 숫자 뒤에 점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뒤쪽에 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점이라고 입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B4부터 B11까지 선택하시고요. 백분율 스타일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보이실 거고요. 다음 A3부터 H1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꼴에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에 각각 2점씩에서 2호 10점의 서식 작업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주당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C3과 C7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Ctrl-C 눌러서 복사했습니다. B14셀에다가 조건을 시작할 거니까 Ctrl-V 하도록 하겠고요. 월 수강료가 있는 데이터 D3을 선택하고요. 6만원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는 D7셀을 선택하고 Ctrl-C 다시 한번 C14셀에 와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물론 복사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복사하면 좀 오류를 좀 더 줄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주당 시간이 3시간이고 엔드 조건이네요. 월 수강료가 6만원인 두 개의 조건을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G12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B14부터 C15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18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위치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주당 시간이 3시간이면서 월 수강료가 6만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5점에서 기본 작업은 입력 5점, 서식 10점, 그 다음 고급 필터 5점에서 20점의 배점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8점씩 5문항이 출제가 되죠. 계산 작업 첫 번째, 구분이 산업용인 전기요금의 평균을 구하시오. 1000단위까지 표시하라겠고요. 내림하니까 라운드 다운이 필요할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D-Average 함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C14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D-Average부터 작성한다면 D-A-V-E-R-A-G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A2부터 D11까지 선택하시고요. 쉼표
우리는 어떤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 전기 요금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D2셀을 선택하시고 쉼표. 조건은 구분이 산업용이라고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B13부터 B14를 선택하실 거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근데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 가지고요.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입력하셨던 equal 다음에 수식 입력 줄에서 클릭하시고요. R-O-U-N-D 그 다음에 D-O-W-N이죠. 내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다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100의 자리에서 내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상입니다. 문제에서요. 각 월별 판매량 이 월별 목표량 이상일 경우 성과금 나머지는 공란으로 포상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의 판매량과 목표량, 5월의 판매량과 목표량을 비교해서 이상일 경우에는 성과금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K3셀 클릭하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월별 판매량이 그러면 4월 달에 판매량이 그 다음 목표량 이상일 때 크거나 같다 4월 목표량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래서 H3이 G3보다 크거나 같고 같은 방법으로요. 5월 판매량을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시면 방향키 왼쪽 화살표 한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거나 같다. 5월달 목표량 I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쉼표.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다면 성과급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란, 큰 따옴표 열고 닫고가 공란이죠.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량과 판매가, 그 다음에 아랫쪽에 할인율표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계산식은 제시가 되어 있고요. I15셀 선택하시고요. equal 계산식을 이용해서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곱하기 가로 열고요.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아래쪽에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hlookup 입력하시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찾을 거냐면 판매가를 찾을 겁니다. 판매가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H15셀에 있는 판매가를 가지고 그 다음 아래쪽 할인율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판매가를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0의 값은 넣지 않고요. 가로 탔고요. 그 다음 1이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가로를 넣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시고 나머지 수식에 대해서는 더 없으니까 엔터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기준으로요. 1위는 대상, 2등은 금상, 은상,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점수를 가지고 높은 사람을 1등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그 값에 각각의 값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D18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랭크 입력합니다. 그 다음 랭크는 첫 번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숫자가 그 다음 두 번째 쉼표 누르신 다음에요. 비교할 대상 본인을 포함해서 C18셀부터 25셀까지 넣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내림차 순인가 오름차 순인가. 숫자가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 순에서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0은 생략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등부터 8등까지 있고요. 1등부터 4등까지는 쭉 결과를 표시할 거고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하는데 공백의 개수도 4개 정도 더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랭크에 대한 함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X 잘라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식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 함수를 찾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요. 1등은 대상. 마법사를 이용하면 큰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상, 은상, 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 큰따옴표 처리가 되고요. 단 5번부터는 공백 처리는 직접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서 8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수식은 아래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급여 현황에서요. 직급이 가장에 해당한 사원의 가장인 사원의 급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는데 average가 아니라 SUMIF와 COUNTIF 함수를 두 개 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올림하라고 해서 라운드업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SUMIF 함수를 통해서요. 조건에 만족한 급여의 합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F36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IF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그래서 직급에 가서 C29셀부터 C36셀에 가서 심표 조건은 직급인데 직급에서 과장을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급여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 레인지는 D29부터 D36까지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려면 몇 명인지 과장이 몇 명이 있는지 나눠준다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수식 입력 줄 맨 끝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 슬래시가 나누기죠. 그 다음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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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다시 한번 직급이 입력된 C29부터 36 범위 안에서 조건은 과장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평균 값을 구했고요. 이 구한 값을 100단위에서 올림에서 1000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equal 다음에 가서요. 자릿수를 조절한 함수는 숫자들 구한 값 앞쪽에다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입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구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작성을 했고요. equal 다음에 라운드 업 구한 값 맨 뒤에 심표 숫자는 구해놨고요. 이 값을 100단위에서 올림한다. 1, 10, 세 번째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고요. 부분합을 작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정렬입니다. 정렬은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쪽에 마우스 셀 포인트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 남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룹할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을 하셨던 성별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몸무게와 키. 예, 몸무게와 키만 선택하고 나머지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 선택하시고요. 기존의 몸무게와 키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BMI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문제에서 이름 정의가 언급이 되어 있다면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G10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금 학계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다음 두 번째 B12세를 선택하시고요.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네, 다음 숫자 값이 변하는 곳은 할인율의 값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B12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할인율을 25% 0.25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25%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확인 누르시고요. 1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이익금의 합계를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G10셀에서 깜빡깜빡 하시다면 혹시 안 하면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도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기록하시기 전에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평균을 사용 금액과 할부 수수료와 그 다음 결제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사용 금액에 대한 평균은 C4부터 C12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구한 값을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값을 다 구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의 기록 작업을 종료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G3부터 H4까지 위치에 배치합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연결할 매크로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위치를 A3부터 E3까지 선택. 그 다음 홈에서요. 글꼴의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색을 다 채우셨다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시 서식의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을 선택하신 다음 G6부터 H7까지 그 다음 텍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시고요.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 각각 5점씩에서 1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명별, 그 다음 수량과 금액을 가지고 차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2부터 B9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량과 금액이 있는 D2부터 E9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리 삽입에 가시면요. 차트가 있고요. 세로막대형에 2차원 세로막대형의 문근 세로막대를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차트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차트의 위치를 드래그하셔서 A12셀의 첫 번째 왼쪽 모서리를 맞추시고요. 오른쪽 하단은 H24셀에 맞추십니다. 그 다음 차트에서요. 수량은 막대고요. 금액은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를 현재 붉은색의 막대가 금액을 나타냅니다 라고 범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갑니다.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또 하나 그게 3번에 나와 있네요. 3번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추로 지정하시오.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이제 다시 2번으로 올라갈게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넣고자 합니다. 우리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고요.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요. 차트의 제목을 지역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16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기울임꼴입니다. 굵기에 대한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요. 기울임꼴. 문제에서 굵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해제하시고, 굴림체 16 기울임꼴. 네, 다음은 3번은 작업을 하셨고요. 4번에서요. 수량 계열 중에서 아시아 부분만 선택합니다. 수량에서 아시아계만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데이터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가운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에 표시되어 있는 10이라는 값을 선택하시고요. 굵게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긁고 스타일 굵게. 다섯 번째 오셔서요. 차트 영역은 아까 지정하셨고요. 범례를 아래쪽에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범례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 강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식에 가셔서요. 차트 도구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 효과 강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에서 오른쪽으로 여섯 번째 칸 정도 되나요? 네. 미세 효과 강조호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면 범례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작업을 하시고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림을 참조하셔서 예,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타 작업까지 수고하셨습니다.